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총리 후보 인준안을 다룰 본회의가 오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총리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완구 후보는 녹취록 파문에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의혹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는 넘치는 의혹 제기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를 도와 청문회의 맥을 끊는가 하면 갑자기 지역구 민원을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의 슬픈 자화상을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수인사를 나누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후보자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청문회 첫날 언론 외압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크게 흔들렸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여 차례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던 것과는 달리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과하다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한 말씀 같고요. 이 후보자의 태도가 여유 있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 의원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후보자가 위기에 몰린다 싶으면 수시로 개입해 맥을 끊습니다. 상환하고 변제하고 했던 거 다 내라 말이에요. 그뿐인 줄 압니까? 또 볼까요? 저 이장원은 저 상대하기 싫으니까 의원 질문하는데 의원 질문한테 얘기하지 예. 마세요. 예의는 무슨? 이장원이 지금 예의 따지게 생겼습니까? 예. 예. 청문회가 끝나자 동료 의원들이 그에게 잘했다고 응원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기 그 가장 갖고 싶은 정치지도자로 후보자를 꼽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 도지사 하시고 원내대표 하는 과정에서 우천 리더십 발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또 추진력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후보자 성품상 부동산 투기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네. 저 청문회 해보니까 역시 아닌 것 같고 그냥 저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확인 좀 하셨나요? 아니 저 지금 청문회에서 확인됐잖아요. 다. 과연 야당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와 병역 면제 의혹 등이 흠집 내기를 위한 트집에 불과한 걸까? 같은 새누리당 청문위원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검증을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고. 청문회가 끝나도록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 신고에 두 건의 중대한 재산이 누락된 겁니다. 이거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예, 의원님. 이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재산 은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녀분들에게 보내준 송금 내역 한 100만 불 정도의 내역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2만 불을 지금 자료를 내고서 이걸 가지고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정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내놓지 않고 본인의 송금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런 청문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는 그 자세를 고치지 않는 총리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여당 측은 후보자를 적극 감싸고 돌며 오히려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애를 씁니다. 뭐 재테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투기를 했다면 잘못한 투기 같아요. 집안채 있는 사람이 무슨 투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테크도 네.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 같아. 저는 뭐 청문위원으로서 이 투기는 분명히 아니다. 저는 사실 300만 원 주시고 받은 것도 저는 배품과 나눔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가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정도 없는 세상. 미담도 없는 세상, 배려도 없는 세상보다는 저는 좀 관용과 배품, 그 사랑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정한 사회고 원칙 있는 사회의 한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할 청문위원 본연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 속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북 보온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입니다. 묘목의 고장.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역 PR을 좀 했는데. 이 국가 어려운 경제를 지렛대로 짊어질 수 있는 것이 동계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방송 시간이 10만 8천 시간 그리고 올림픽 때 방영되는 그 시간을 합계를 내보니까 4만 8천 시간 22억 인구가 TV를 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청문회장인지 지역구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야당이 질의할 때보다 총리 후보자의 얼굴이 더 굳어집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검증 자체가 힘들고 후보자께서 선택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마치 한 구석의 걸 내면서 이게 전체 해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해외 송금 내역 본인 거 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의 해외 송금 내역을 안 내요? 이건 본인 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장에 온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안 내면서 자꾸 무슨 자료를 내겠다. 그럼 오늘 시간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서 언제 우리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판단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그런 이건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 여당 청문위원들은 앞장서 방패막이 노릇을 합니다. 경륜과 경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조화 조율에 탁월한 협상력을 가지셨고 또 국가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임명직으로 최고위직이고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